네가 이 집안의 장손이다. 너희 아버지, 작은 아버지 다 안 계시니까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인 거야. 진경이나 수현이한테도 오빠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거야. 알아요, 할머니. 아니요, 이 할머니는 너들이 아버지 없이 컸다는 소리 들을까봐 다른 집 애들보다 더 반듯했으면 싶어. 내 말 알아듣지? 네. 진경아, 생강차야, 좀 마셔. 야, 무산됐으면 차서 쓰지. 그러다 감기 들면 어쩌려고. 들면 드는 거지 뭐. 내가 감기가 아니라 무슨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 식구들 눈 하나 깜짝 안 할걸? 야, 그런 말이 어딨냐. 네가 할머니한테 나처럼 당해봤어? 엄마한테 맞아본 적이나 있냐고. 너야말로 이 집에서 공주처럼 사는 주제에 내 기분 아는 척하지 마. 갑자기 왜 그러는데?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네 돈 300만 원 날렸단 말이야. 낮에 너한테 찾아갔던 것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. 같이 쇼핑몰 하자고 꼬시던 그 기집애 300만 원 갖고 날랐대. 정말? 이런 일이 왜 나 때문에 생기는지 몰라. 갚아. 갚는데 당장은 못 갚으니까 그런 줄 알아. 빨리 시집이 나가버려야지.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죽겠어. 야, 진경아, 너 속상한 거 아는데 돈 400만 원 때문에 그럴 거 없어. 더 좋은 일을 쓰려고 그런다, 그렇게 생각해야지. 어디서 애를 그렇게 홀딱 맞고 들어오고서 언제 나간 거야? 소리 소문도 없이. 아버진 모르시죠? 도둑고양이 마냥 그렇게 밤에 내가 내돌아다니 말래도 또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 이제 온 거냐? 아니에요. 아니기를! 그렇게 일렀는데도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참 그래도 너랑 똑같은 애인가 보다. 아버진 보시지도 않고 왜 자꾸 그러세요? 그럼 내 눈으로 봐야겠으니까 데리고 와봐. 데리고 오면 뭐라고 하시려고요? 괜히 제 여자친구한테 뭘 할 생각 마세요? 아버지 또 그러시면 걔 진짜 억울해요. 들어와봐! 자, 너 여자친구 집에 인사 간다더니 갔다 왔어? 아니요. 제가 약속하고선 펑크 냈어요. 얘는 사람이 신용 없게. 왜? 갈 거예요. 차요? 어. 차 필요하세요? 우리 친구들 다 끌고 다녀, 얘. 지금 안 배워두면 언제 다시 배워서 운전을 해보겠어. 장롱석에 있는 면허증 아깝잖아. 얼마나 힘들겠단 건데. 더 늦기 전에 운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새 차는 그렇고 중고차라도 하나 사볼까 하는데. 꼭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죠. 어떻게 알아봐 드려요? 아니, 저, 알아보는 건 내가 하는데, 문제는 돈이지 뭐. 얼마나 하던데요? 그게 얼마 안 한데 중고차도 할부로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처음 넣는 목돈만 네가 좀 도와주면. 결정하시면 얘기해 주세요. 능력 되는 대로 도와드릴게요. 정말? 야, 진작에 너한테 얘기할 걸 그랬다. 아, 근데 아버지한테는 허락 받으신 거죠?
아이, 네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? 말도 못 꺼내게 하신다, 얘. 내가 자기한테 손 안 벌리고 사서 타고 다니면 설마 뺏기 하시겠어? 야, 나 너만 믿고 알아본다. 예, 고모. 그래, 피곤할 텐데 수고해. 예, 쉬세요. 안녕하세요. 왔어? 왔어요? 아 참, 진우 씨, 휴가 날짜 좀 체크해서 줘요. 선배님들 다녀오시면 그때 아무 때나 가죠 뭐. 야, 역시 진우 씨는 자세가 됐어. 아 요즘 신입들은 말이야, 자기가 가고 싶은 날짜에 미리 스키를 다 짜놓고, 어우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그날 아니면 안 돼요. 완전 배째라잖아. 강나연 씨 있었음 딱 그랬지 뭐. 아 참, 오늘 퇴원했다던데? 언제 출근한대요? 뭐 하루쯤 더 쉬었다 나오겠지. 네. 어떻게 할래?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출근할래? 아니야, 집에 있어봤자 따분해. 좀 이따 출근할게. 괜찮겠어?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. 고마워. 가. 그래, 들어가. 아, 저, 나윤아. 퇴원 기념 선물로 뭐 사줄까? 겨우 하루 입원했었는데, 진짜 사주려고? 회사에서 보자. 어. 나 내려주고 회사를 출근했어. 엄마? 조찬 모임 끝내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야. 회의가 계속 잡혀있어서 집에 못 들리고 저녁 때 바로 아빠 모시러 공항으로 가야 돼. 나도 공항 갈까? 무리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. 싫어. 따분하단 말이야. 좀 이따 회사 나갈 거야. 진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. 걱정 마. 아. 아, 좋다. 이건 못 보던 옷인데 어떻게 할까요? 뭐요? 아가씨 것 같진 않고. 아우, 여긴 다 찢어졌네. 한진우 씨가 대우까지 그차 따라잡지 못했으면 나윤 너 그렇게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도 못했을 거고 나도 늦게 연락받았을 거야. 아가씨. 네? 어떻게 할까요? 그냥 세탁해서 두세요. 네. 뭐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그래서 이번 사고가 커진 만큼 실수 인정하고 심정적으로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겁니다. 인사 고가 따위 상관없어요. 그랬으면 말하지. 왜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.